안녕하십니까. 수원삼성 감독을 맡게 된 이병근입니다. 예. 어려운 시기에 좀 감독을 맡아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어려움을 선수단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선수들, 첫 번째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패배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극복하고 경기장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팀으로 좀 더 변화를 주고 싶고, 또 전술적으로는 정말 두려움 없이 패스 미스를 하더라도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선수들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. 저희 수원삼성이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또 지구는 못 베기는 그런 수원삼성의 축구 부활을 좀 더 선수들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예. 일단 좀 많은 매체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굉장히 좀 수원 구단이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다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, 그런 거는 좀 더 우리 좀 뭐랄까 좀 수원 축구가 좀 경기 내용이라든지 또 결과가 따라오면 다시 우리 예전의 수원 삼성의 모습을 또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, 또 언론도 그렇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아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 생각도 좀 먼저 이렇게 깜짝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또 뭐 잘했던 것도 있습니다. 예, 있던 걸 생각하고, 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이렇게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, 이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데 있어서 조금 선수들하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의 그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좀 안 됐다고도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싶고요. 또 연습으로 통해서 이렇게 그 선수들하고의 연습을 한 이틀 정도 하고, 어저께 연습 경기 명지대와의 경기를 했는데 경기장에서 이렇게 좀 선수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자신감이 좀 더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그 한번 주고 움직일 것이라든지, 또 아니면 제가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도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나갈 때는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뭐 뒤에서 받고 편하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, 뒤에서 받고 또 백패스나 행패스가 이렇게 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연습으로 통해서 또 아니면 전술의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더 선수들에게 좀 더 운동장 안에서 좀 더 그 자신감을 가져서 뭐 패스 미스를 하더라도 좀 더 과감하게 하고, 또 박스 안에서 크로스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사항이면 절대적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조금 더 박스 안으로 진투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좀 느꼈고, 아직까지 그러기에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많으나 아직까지 그런 자신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한 3일 운동을 하고 또 연습 경기로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코칭 스텝이 조금 더 이렇게 좀 코칭 스태프가 회의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예, 일단은 좀 그로닝 선수, 저도 이제 운동을 한 이틀 운동하고 어제는 또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좀 빠진 상황인데, 예, 좀 뭐 어린 선수들이 어린 선수고 또 이렇게 굉장히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있으나 그런 게 이렇게 자꾸 운동장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느낌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저 미팅하고 나서 서로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도 네가 여기서 좀 15개 정도의 포인트를 해야 되고
코칭 스텝 또 모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가 필요할 때는 우리를 좀 이렇게 부려먹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네의 부활을 책임질 이한테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또 내가 했던 말을 잘 받아들이고 지도 이렇게 좀 더 자신감 있는 회의를 하려고 또 그런 것만 박스 안으로 침투라든지 패스 침투 패스라든지 이런 게 좀 많으면 크로스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그다음에 선발을 그건 아직까지 이렇게 좀 딱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이런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선수들도 뛰어보고 저도 아니면 또 다른 선수로 자꾸 바꿔가면서도 좀 손발을 좀 더 이렇게 맞추려고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저 제일 뭐 요거 그 다음 거하고도 비슷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에 조금 더 수비 지향적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싶고 그 첫 번째가 전술의 변화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선수단이 이렇게 선수 내부에서는 다섯 명이 이렇게 수비를 3, 5, 2에 대한 이런 조금 좀 수비적인 팀이라고 또 아니면 수비지향적인 저는 그런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좀 더 과감하게 좀 더 포백으로 바꿔서 4-3-3을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모든 선수들이 거기에 조금 전술에 뭐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또 아니면 또 선수들이 이렇게 거기에 3-5-2에 좀 젖어 있는 그런 선수들을 조금 더 깨우는 것이 좀 더 우리 일인데 지금 포백으로 바꿔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또 예전에 수원이 잘하던 그 양 측면이 빠른 선수들로 인해서 크로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스피디하면서도 그 측면을 무너뜨려서 크로스를 하면 그것을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수원의 좀 장점이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저도 이렇게 살려보려고 좀 더 많이 노력 중이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만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만 가지고 할 것보다는 우리 코칭 스텝이 모두가 뭐 거기 전술 전략 이렇게 짜서 선수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저께 뭐 명지대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좀 더 안 좋은 것도 좀 많이 나왔지만은 좀 더 포백에 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수들이 만족감을 표하고 또 재미있어하고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저 자신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포백이라면 뒤에가 좀 두렵기도 하고 뒷공간이 두렵기도 하고 조금 더 그런 건 있지만은 일단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줬다는 것은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비시즌 좀 시즌이 조금 남은 그 기간에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인 부분 또 아니면 수원이 예전에 수원이 잘하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선수들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연기훈 선수는 뭐 정말로 이 팀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다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시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마 저의 우리 코칭 스태프가 주문하는 것도 있지만은 기훈이가 지금까지 우리 팀에서 기여했던 것 또 아니면 그 기훈이 말에 선수들이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모습을 좀 많이 봤고 또 이렇게 전술의 변화 이런 거는 또 코칭 스태프만 이렇게 하자고만 해서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 또 기훈이가 그런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또 아니면 팀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움직이자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나 저는 그런 것을 조금 더 기훈이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조금 뭐
우리가 변화해 가는 그 과정에는 기운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금 예전에 기운이가 뭐 10분 또 뭐 이렇게 10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투입을 돼서 이렇게 팀을 위해서 뛰는 모습 좀 저도 이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. 그러나 그런 것은 조금 더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지 않나. 또 기운이를 믿고 서로 믿고 신뢰하면 또 기운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선발이라든지 또 후반 45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만들어 주려고 또 아니면 충분히 지금 컨디션으로 봐서는 좀 그렇게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좀 기운이에 이렇게 기운이가 살아나야 팀 분위기라든지 또 이렇게 팀 결과 이런 것도 함께 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좀 사실 이렇게 제이가 왔을 때 굉장히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나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선수를 했고 또 우리 지금 수원이 이렇게 조금 못 이기고 굉장히 또 아니면 지다가도 비기고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밖에서 보니까 많았던 사람 중에 또 저도 이렇게 한 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 피해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다시 이렇게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또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좀 무엇보다도 좀 더 우리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코치 때라든지 이렇게 좀 기존의 선수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팀을 이렇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런 선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선수들과 힘을 합친다면 저도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팀을 만들었는데 좀 더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다음에 좀 그래서 좀 얼굴 좀 선수들이 훈련이라든지 이런데 결정이 나고 나서 그런 결정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 여기 오는 집에서 여기 올 때 또 선수들을 빨리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훈련장에서 그 선수들을 보고 나서 얼굴 표정이라든지 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미팅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그 가능성은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한두 경기만 정말로 우리가 이긴다면 또 우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개인의 기량이 굉장히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팀이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, 예. 제가 이렇게 코치할 때 이렇게 벌써 웨이트장에서도 이렇게 같이 훈련도 하고 웨이트장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요 훈련할 때 요 밖에서 좀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은 좀 지금 경기에서 많이 뛰고 그런 선수들이 역할이 이렇게 많아졌지만은 그런 어린 선수들도 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솔직히 생각하면 조금 좀 나이 계획의 능력은 있지만은 조금 더 뒤에 있는 좀 고참 선수들 좀 있는 선수들도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예, 그래서 좀 그런 선수들 저는 좀 항상 그런 선수 뒤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부활시키는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팀이 좀 더 힘을 받고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선수들은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아니면 팀에 기회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뭐 그런 중요하지만 이 시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서는 모든 선수들의 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지금까지 경기에 뛰지 않는 그런 선수들도
기용을 할 생각입니다. 성원이하고의 제하고는 뭐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고 뭐 거기에 좀 가담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있었던 선수기지만은 저하고의 뭐 좀 성원이하고 문제 없습니다. 예. 또 성원이가 그런 성격이 그렇게 아니에요. 뭐 이렇게 꽁 하고 있고 그러지는 절대 않거든요. 좀 항상 성원이는 뭐 밝고 좀 이렇게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왔다고 해서 그 저도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성원이도 아마 그럴 겁니다. 먼저 제가 여기 왔을 때 먼저 다가와서 아 축하한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독으로서 성원이의 그런 모습보다는 성원이가 훈련 저 경기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모습, 장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운동장에서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지 또 그런 것을 잘 이용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성훈이하고의 지금 이런 관계 그런 거는 이전 적이 오래됐습니다. 예. 그런 거 보고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성훈이가 여기서 뭐 이렇게 적응하는 데에서 또 아니면 그 경기장 안에서의 어려움 그런 것을 조금 더 지가 잘하는 포지션이라든지 그 어려운 부분이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서로 의논하고 좀 더 좀 이렇게 그 선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감독의 의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처음 이제 감독을 하면서 좀 제가 많이 서툴고 예 그렇죠. 예 그런 데 있어서 감독 대행 1년, 감독 정식 감독으로 1년 이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참 많은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좀 많이 쌓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. 또 그런 그곳에서 조금 더 뭐 조한래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도움도 또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데서 배웠던 것을 여기에 와서 이제 저 힘으로 또 우리 코칭 스태프와 같이 헤쳐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배웠던 게 아마 저한테는 큰 좀 공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감독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거기 많이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렵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경기장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오는데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 뭐 또 저 말고 다른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코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지혜를 좀 빌려서 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지금 세 번째 그 FA컵 또 아니면 울산인데 그 다음 경기가 대구 전 예. 부담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 굉장히 예, 부담은 됩니다. 예. 그래서 뭐 전술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런 게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걱정은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. 아 그러나 뭐 승부의 세계는 정말 냉정하듯이. 저도 거기에 그 팀에 가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또 좀 거기에 쉽게 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항상 예, 어느 누구라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그렇고요. 그 대신 또 대구 선수들의 좀 더 장점이라든지 또 아니면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더 파고들려고도 해야 될 거고 그래서. 뭐 예측은 접어두고 또 예, 선부에서 그 냉정하니까 좀 거기 가서 좋은 결과 또 우리 팀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팀을 맞고 또 원정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뭐 우리 팀도 살고 다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좀 더 일단은 좀 선수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전술적인 그것을 좀 더 바꿔가자. 또 저는 나는 좀 이런 축구를 좋아한다. 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. 그렇지만은 그런 전술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조금 더, 지금 구체적으로 좀, 저는 뭐 리버풀을 굉장히 지금 요즘 핫하지만은 그런 축구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아니면 그 전술 또 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아니면 첫 번째로 좀 더 그런 프레싱 타이밍이라든지
그런 게 아직까지 명확하지 수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이라든지 프레싱 타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렇게 선수들이 어색하고 좀 선수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지금 뭐 이틀 3일 훈련을 또 이틀 훈련하고 경기를 했지만은 명확한 것은 조금 더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수비를 시작하고 또 누가 먼저 이렇게 프레싱을 걸어줄 거 또 아니면 그 백포라인이 어떻게 얼마만큼 밀고 나올 것인가 그런 데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선수들하고 좀 명확하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주고받았던 것 같고 조금 더 그런 데 대해서는 뭐 어려움은 좀 분명히 좀 있었는데 예, 저는 그런 것도 조금씩 좀 서로의 어려운 점 또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잘 안 됐던 점을 좀 더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 좀 점점 팀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뭐 서정원 감독님부터 뭐 박근하 감독님 또 좀 그런 분들이 굉장히 와서 이렇게 좀 더 그분들도 다 정말로 여기 오셔서 정말 열심히 하고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대신 그분들만의 어려움도 또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런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어렵게 맡은 자리지만은 좀 더 선수들에게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나가겠다 또 아니면 전술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것을 꼭 좀 심어주고 싶고 또 그게 조금 더 우리 팀의 발전 또 우리 팀이 그걸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가져가서 이게 조금 더 오래 정확하게 정착이 되고 이게 또 오래 갔으면 더 좋지 않나 좀 생각은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리얼블루 저도 이렇게 좀 굉장히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대신 저도 뭐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 와서 맡은 이상 정말 최고의 결과 이런 것을 내고 싶은 것은 솔직히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솔직히 여기서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좀 더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서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 제가 있을 때 정말로 좀 예전에 수원의 명성에 걸맞는 그런 결과가 왔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쉽게 이렇게 재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좀 계속 제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방황을 하지 않았나 좀 생각합니다. 일단 집에서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. 매일 이렇게 경기장을 가야 되고 연습장을 가야 되고 또 경기장에 있을 때 그 안에 제가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외로움 혼자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지? 저기 좀 이렇게 있던 사람이 거기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좀 취미를 좀 이렇게 좀 가져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 먹고 산책 나가서 또 나 혼자 걷는 시간이 좀 또 운동도 하고 나 혼자 걷는 시간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고 또 이렇게 탄천을 걷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. 또 그러면서도 좀 더 내가 이렇게 팀을 맡았을 때 내가 이렇게 대구에서 잘못했던 거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생각나고 또 새로운 팀을 맡으면 내가 이런 전술 전략으로 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참 감독은 좀 외롭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또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또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직장이 좀 이렇게 4개월 좀 쉬고도 이렇게 바로 생겼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감사하고 또 있을 때 정말 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코칭 스태프는 정말
제가 이렇게 시즌이 끝나고 들어왔으면 완벽한 게 이렇게 팀을 저의 코칭 스태프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어려운 좀 이번 이렇게 구원투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많은 코칭 스태프를 이렇게 바꾸기는 좀 못하지 않나 좀 생각하고 일단은 좀 더 내가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또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최성용 코치를 함께 최성용 코치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예, 그분의 좀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나 좀 더 밥도 사 먹이고 또 좀 이렇게 커피도 사고 좀 그렇게 했고 또 아니면 또 그 사람 그분이 이렇게 그 코치가 굉장히 가진 게 많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놀고 있었거든요. 중국에 갔다가 잘못된 자기도 계약을 안 하고 여기 와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놀고 있어서 백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축구 수원 축구라든지 이 K리그가 끝나고 나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우리가 팀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이런 전술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데 저의 생각을 그분한테 그 친구한테 또 전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좀 몇 번 좀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많습니다. 지금 이 연습을 통했던 걸 그 FA컵에 좀 이렇게 한번 밀고 나가고 그렇게 거기에 좀 뭐랄까 그 경기에 우리가 했던 걸 좀 거기에 한번 해볼까 또 아니면 정말 우승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 좀 이렇게 3백으로 인해서 안정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선수들이 잘 적응해 오 있는 그리 3백을 써서 한번 그 경기에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 대신 조금 더 아까 이야기했던 좀 누구나 좀 더 경기를 하면 지고 싶지 않은 경기가 될 거고 또 그런 그래서 좀 더 시험적인 경기가 될까 또 아니면 제가 이기는데 더 정말 집중해서 예전 걸 가져 나가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나 뭐 저는 좀 연습으로 통해서 우리 팀에 잘 맞는 걸 좀 더 가지고 나가고 싶고 또 그 경기가 좀 이렇게 예. 좀 뭐랄까 지는 경기가 안 됐으면 좋겠고 좀 더 이기는데 모든 것을 다 좀 이기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아까 전술의 변화가 왔을 때 좀 이렇게 그걸 수행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는 보면 저는 기훈이를 이렇게 좀 꼽고 싶고 기훈이가 좀 우리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바뀌었을 때 그 안에서의 뭐 또 선수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좀 더 그런 기운이가 이렇게 바뀌는 그 좀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는 기운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아까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까지 경기를 못 뛰고 있는 좀 아쉬운 선수들이 여기 오니까 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전진우 선수라든지. 고명석 선수 또 아니면 유성우 선수 예 그런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좀 탁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변화를 조금 이렇게 주는 데 있어서 그런 선수들이 좀 나타나주고 또 아니면 경기에 이렇게 연습할 때 이렇게 투입했을 때 그런 전술의 응용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좋으면 또 아니면 팀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수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요 최근 경기 수원과 서울 예, 슈퍼매치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서울한테 당하는 것, 또 아니면 실점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저도 수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. 예.
그것은 뭐 좀 저도 그렇게 조금 무기력하게 좀 지는 모습에 대해서 하도 후반전에는 좀 더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.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맡은 이상 또 그거는 피해갈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또 서울하고의 이렇게 슈퍼매치는 절대적으로 좀 지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할 거고 또 선수들도 그 경기는 정말로 총은 안 가졌지만 전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서울전과의 경기 후반전 올해는 좀 더 우리 선수들의 이렇게 좀 처지는 모습 그런 것도 조금 봤는데 좀 더 그런 성부 세계에서는 좀 냉정하니까 조금 더 무조건 좀 이긴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좀 그런 모습이 변했다는 모습, 좀 팀이 변해가고 있다 그런 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런 경기 중요한 경기는 반드시 이겨서 조금 더 우리 팬들이 원하는 그런 그런 것에 대해서 갈증 이런 것을 좀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또 뭐 한 팀이라고 하면 대구겠죠. 대구는 뭐 좀 더 예, 대구한테는 꼭 지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아, 지금은 좀 어려운 걸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한두 경기 정도만 이기면 좀 우리 선수들이 다시 이렇게 깨어나고 다시 우리 팀이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조금만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조금은 우리 선수들이 변해가는 모습 또 아니면 그 모습을 통해서 과정으로 통해서 뭐 결과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지금 겪어오는 그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 몇 경기만 기다려 주시면 또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팬들이 지금은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 야유도 많이 보내고 좀 부정적인 좀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솔직히 조금 더 긍정적인 또 아니면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응원 소리 이런 것을 조금 더 바꿔놓고 싶다는 좀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것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바꿔서 좀 좋은 결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수원이 일단 여기 와서 그 첫 훈련할 때 집에서 나와서 운전을 해오면서 그런 설레임 예,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또 그래서 여기 가서 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아니면 거기서 이런 좀 기운이라든지 상민이라든지 또 아니면 상기라든지 이런 예전에 훈련을 했던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보고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고 또 여기 내려서 클럽하우스에 이렇게 들어왔은 올 때 또 제가 여기에 코치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많이 지금 계시더라고요. 그런 분들이 굉장히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시고 잘 왔다 또 많이 이렇게 응원합니다. 뭐 또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. 익숙합니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여기에 잘 왔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또 경기 무엇보다도 경기장 안에서 연습 경기에 나섰을 때 우리 선수들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변해가려고 하는 좀 밝은 표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연습할 때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팀에 참 좀 이렇게 지금은 그거 하지만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많지 않나 좀 생각하고 또 곧 뭐 좀 팀이 이겨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많이 봤다고 좀 생각합니다. 예, 지금 뭐 아까 이야기했던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또 시즌 초반이고 또 아니 순위가 점수차가 그렇게 많은 점수차가 벌어져 있다고 좀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
좀 한두 경기만 이기면 정말로 또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, 저는 그거 고비만 잘, 이 어려운 고비만 잘 넘기면 좀 위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은 뭐 그 밑에 있지만 그게 반등이 이렇게 시작한다면 그거는 어디까지인 갈지 저도 좀 궁금하고 또 일단은 뭐 6강 안에 일단 좀 들어서 조금 상위 저 위에 있는 또 공기가 틀리지 않습니까? 위에하고 밑에하고 좀 그런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선수들이 또 이렇게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서 저는 일단적으로는 좀 제가 원하는 목표는 좀 더 6강 안에 좀 더 들어서 좀 더 거기서 조금 이렇게 위에 공기를 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